자, 이 사진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전 박정희 전 대통령 사주입니다. 제가 이 사주를 오늘 통변을 하기 위해서 들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박정희 대통령 사주를 격국으로서 푸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 그냥 자기들의 인위적으로 그냥 판단하고 풀이해가지고 이래서 제왕적 사주다, 이래서 뭐 대통령 사주다, 뭐 이래서 사주가 좋다, 뭐 어쩌저쩌네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었으나 격국으로 논리적으로 풀이한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격국을 통해가지고 왜 이 사주가 좋은 사주고 그동안의 운론은 어땠으며 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가를 뭐 풀이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경금이 해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월지 자체로 보면 이것이 식신격인데요. 식신격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해중에는 무갑 임이 있습니다. 해월무토는 격을 잡기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해월무토를 격을 잡으려면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지지에 사화나 오화가 있어야 된다. 사화나 오화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격을 잡지 말아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지지의 사화가 이미 해수한테 바로 옆에서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무토로 격을 잡을 수가 없고 월지 식신격에 천간에 편인을 용신하고 정간을 용신하는 기식치살격으로서 성격이 된 사주입니다. 자, 식신격에서 성격 파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논해 본다면 식신격의 성격 요인. 사주라는 것은 어떤 정확한 논리를 바탕으로 논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감정자의 어떤 뭐 그냥 주관적인 판단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문이에요. 학문이라는 것은 어떤 논리적 근거가 명확해야만이 그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것이지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면 신강이냐 신약이냐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격국이라는 신강 신약을 위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 근거를 명확히 한 상황에서 그 범주에 들어가면 성격됐다, 그 범주에 벗어나면 파격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신격은 제일 처음으로 용신하는 것이 재성을 용신한다고 했어요. 자, 이때 재성을 용신할 때는 관살이 없어야 된다. 식신격이 재성을 용신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식신인 자기가 깨질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식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편인이고 두 번째 두려워하는 게 정인인데 정인이 자기를 깨러 오는 것을 재성이 제거인해서 막아주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깨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길격에서는 항상 격이 생한 것은 항상 용신이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편관을 용신한다. 편관. 이건 제살하는 개념입니다. 제살. 이때는 또한 편관하고 식신이 제살하고 있는데 재성이 들어와 버리면 제살을 하지 않고 생제를 해버려요. 제가 없는 경우에 성격되는데 제가 있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제사를 방해하지, 재성이 제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면 돼요. 그 제살 사주에서 제가 하연우 음악대장 하연우 사주 올리면서 이 사주는 제사를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격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동영상을 한번 더 여러분들이 한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정관과 합원하는 경우. 이 경우는 식신하고 정관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양일관일 경우예요. 양일관은 정관과 일관이, 정관과 식신이 합을 해요.
자, 네 번째는 정인과 합의합니다. 이거는 어미를 가진 경우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바로 옆에 붙어 있을 때, 바로 옆에 붙어 있을 때 성격이 이제 떨어져 있으면 성격이 되지 않습니다. 또, 운을 볼 때, 대운에서 식신격인데 정관에 와서 식신하고 합을 했기 때문에 이건 한 성격이 아니냐. 대운에서 합하는 것은 정관이 그냥 묶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성격을 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기식치사입니다. 자, 기식치사는 식신을 버리고 살을 취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때는 재성이 없어야 돼요. 자, 제가 재성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건 다 천간에서 얘기입니다. 지지는 있어도 돼. 그러나 천간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뭐냐면은 식신을 버리고 인과 천간에 인과 관살 이때는 정관도 있어도 성격, 편관도 있어도 성격 이 말입니다. 관살이라는 것은 정편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성격이 되겠다. 여섯 번째 경신금 일간이 자기 계절 신유술에 태어나서 정간에 임수, 계수가 투관되면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 금백수청이라 한다. 이건 용신이 없어도 성격이 되겠다. 자, 일곱 번째, 갑, 을목, 일간이 자기 계절, 정말하자면 인, 묘, 진월에 태어나서. 항상 금백수청, 목화통명은 자기 계절에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서 천간에, 병정화가 투반되면 이것을 갖다가 목화통명이라 한다.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별호, 별명을 붙여놓은 것은 사주가 대단히 좋다는 의미입니다. 사주가 대단히 좋다. 자, 여덟 번째는 금일간이, 금일간이 경금신금일간이란 말이에요. 해자축월에 태어나서 태어나면 조호가 시급하다. 조호 시급하기 때문에 이때는 관사를 용신한다 그랬어. 무슨 조호를 해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여덟 가지 항목에 하나라도 들어가면 사주가 대단히 좋다. 성격됐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사주는 그러니까 경금이 해월에 태어나서 식신인데 이 상황에서 식신을 그냥 식신이 충원해 버렸어요. 기식치살에서는요 격이 약하면 이왕 버리는 거거든. 이왕 식신을 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식신이 약할수록 좋다. 약할수록 좋은 사주다. 그래서 충원하고 있어요. 충원해서 신신이 많이 약해졌다. 또 인신 충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금이 이를 신을 못해. 그래서 결국은 인신사회가 지지해서 다 충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격이라고도 하는데 대격으로 탑니다. 지지 모두 네 군데가 다 공망일 경우도 아주 대부기 한다고 그랬어요. 일지 공망은 없는데 연지에서 일주를 봤을 때 공망이고 나머지 세 개가 다 공망일 경우도 대부경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도 그런 종류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지궁이 이렇게 충을 많이 때리고 있는 사람들은 사생활 문제가 사실상 순탄치가 않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 또 경신일주가 정주행 명예회장 예전에 현대그룹 정주행 회장도 경신일주거든요. 경신일주들이 교회 결혼을 한 번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경수 여사하고 거의 세 번째 결혼이더라고요. 세 번째 결혼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경신을주들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지궁이라는 여기가 배우자궁이거든. 배우자 배우자 자리를 배우자 자리에 목이 들어와가지고 남자 사주에 경금이 정재가 자기 마누라인데 마누라 자리에 재성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신금이 계속 붙이 들어오려니까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좀 결혼을 한 번으로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주는 이미 식신이 깨졌어요. 식신을 버리고 식신을 버렸죠. 식신을 버리고 시살. 네, 천간에 인과 관살이 있다. 이 천간에 편인이 있어요. 편인. 그 다음에 여기 정관이 몇시 잡혀왔어요. 이 기식치살 사주의 특성은 편인이 깨지지 말아야 돼요. 편인 때문에 이루어진 사주거든. 만들어지기 때문에 편인이 깨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 편인을 이 사주는 또 더 사주가 좋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급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급제잖아요. 급제가 있어가지고 재성이 와서 편인을 깨는 것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격들은 큰 인물들을 보면요 대체적으로 용신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중적인 방어막을 치고 있어요.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전에 제가 국무총리 사주였던 제사라는 사주 팽강격 그것도 이중적으로 그 용신이 만들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도 역시 무토가 깨지면 안 되는데 그걸 갖다가 신금이 없었다면은 갑목이나 을목이 들어오면 여지없이 깨진단 말이에요. 여지없이 깨지면 그냥 탁격으로 돌아가는 것을 신금이 탁 뚜렷이 막아주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2차 용신이 되겠다. 2차 이렇게 이거까지 사주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당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경신금 일간이 여기 왔죠. 해자축에 태어난 조우가 시급한데 간산을 용신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조우가 시급한데 이게 이 두 개 정사가 조우용신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우도 해결이 됐다. 조우도 이 사주는 정확하게 해결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 사주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917년 9월 30일 생입니다. 제가 이제 주요 이제 그동안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공간은 저는 항상 정치적인 색깔을 띄지는 않습니다. 사주 한